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안경 렌즈, 비구면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안경 렌즈 아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비구면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구면 렌즈는 원래 이런 설명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구면 렌즈하고 비구면 렌즈하고. 하지만 이건 렌즈의 왜곡 수차를 나타내는 거고요. 원래 비구면 렌즈는 렌즈의 구면 수차를 제거하기 위한 렌즈 설계입니다. 그런데 비구면 렌즈가 이런 왜곡 수차를 제거하는 렌즈 설계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비구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구면 렌즈를 써야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이렇게 근시도가 높으신 분들, 또 이렇게 원시도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오른쪽, 왼쪽 도수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 그리고 난시가 많아서 이렇게 물체가 휘어져 보일 수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비구면 렌즈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안경원에 가셔가지고 렌즈 설명을 들으실 때 일반 구면 렌즈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구면 렌즈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두 개의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비구면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안경 렌즈에는 이렇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비구면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냥 양산되는 비구면 렌즈라고 하는 거는 이 렌즈 앞부분에 비구면 처리를 하는 겁니다. 렌즈 앞부분에 비구면 처리를 하면 그 비구면 처리 효과가 거의 미비하고요. 렌즈 후면에 비구면 처리를 해야 그 효과가 90% 이상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렌즈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내면 비구면이나 양면 비구면 렌즈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내면 아니면 양면이 나오냐면 보통 양산되어 있는 안경 렌즈는 대부분 전면 비구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구면 렌즈, 그리고 양산되는 비구면 렌즈, 그리고 주문해서 하는 양면 비구면인데 양면 비구면 렌즈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거 프리폼 렌즈로 실질적인 렌즈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플러스 4디옵터짜리 렌즈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즈를 보시면 요게 그 일반 구면 렌즈예요. 주변부로 갈수록 렌즈가 좀 이렇게 선들이 휘어져 보이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비구면 처리를 하면 주변부 곡률이 좀 다르거든요. 안경 렌즈 중심부하고 주변부 곡률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구 등 불빛이 반사되는 걸 보시면 네, 이렇게 중심부하고 주변부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안경 렌즈 전면부만 비구면 처리를 한 렌즈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주변부에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현상들을 잡았어요. 그렇지만 이 렌즈 불빛이 반사되는 걸 보면 중심부하고 주변부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걸 보면 이렇게 보면 안경 렌즈가 휘어져 보이는데 렌즈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비구면 처리를 한 것처럼 렌즈가 휘어져 보이는 게 없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면부하고 후면부에 비구면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 비구면 렌즈인데 이렇게 반사되는 불빛을 보면 이렇게 흰색빛 보이시죠? 이걸 보면 주변부로 갈수록 이렇게 가도 크게 반사되는 불빛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양면 비구면, 이거는 양면 비구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프리폼 렌즈인데요.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반대로 렌즈 중심부보다 주변부로 갈수록 조금 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폼 렌즈를 쓰시면 눈이 작아 보이거나 눈이 커 보이거나 요런 현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죠, 더. 그리고 요것도 불빛을 반사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부로 가면, 파란 불빛 보이시나요? 네, 완전히 다르죠? 반사되는 것들이.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설계가 다른 거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면 비구면이나 개인 맞춤형, 포리폼 렌즈를 선택을 하실 때는 렌즈 선명도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만족감은 있겠지만 눈이 작아 보이거나 눈이 커 보이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렌즈를 선택하신다면 가격 대비 만족감은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특히 원시는 그나마 눈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지만 근시는 눈이 작아지거든요. 작아지는 거에서 좀더덜 작아진다고 해서 눈으로 체감하시기에는 많이 힘드니까요. 이렇게 양면 비구면 렌즈를 선택하시거나 포리폼 렌즈를 선택을 하실 때는 눈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는 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기보단 렌즈 선명도가 더 좋아지고 렌즈 시야가 더 넓어진다는 개념으로 렌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비구면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렌즈 아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